지난주 1-3-4학년 두 자리, 2학년 한 자리로 데뷔조의 쿼터가 정해지고 각 학년 내에서 데뷔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라이키와 히블불은 3학년의 무대에서 현이와 인정이가 관객평가 1, 2등을 하며 데뷔의 자리에 가까워졌죠. 다른 학년의 무대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관객단의 스포로 인해 이를 들은 시청자들은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이번주 방과후 설렘 9화에서 학년 내 경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방과 후 설렘 9화는 1학년들의 무대로 시작했는데요. Why Not 팀에는 윤승주, 김수빈, 오유진, 보미세라 참가자가, Highlight 팀에는 성민채, 최수빈, 김선유, 박보은 참가자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연습 과정에서 파트 분배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은이의 파트가 너무 적게 분배되며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바로 다시 파트를 나눠주며 바로 잡아주었죠. Why Not의 무대로 발랄하게 시작한 1학년들, 승주와 수빈이가 가진기를 마음껏 보여주며 박수를 받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진 하이올라이트의 무대는 의상까지 블랙핑크처럼 이쁜 계량왕복을 입고 나와 마치 리틀 블랙핑크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어지는 댄스 브레이크도 아이키의 학생들인 만큼 멋진 군무를 보여주었는데요. 무대의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승주, 선유, 보은이가 현장평가 공동 1등을 해버렸죠. 온라인 투표 점수가 관건이겠네요. 다음 무대는 가장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4학년, 긴장을 풀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데 형서가 큰 웃음을 줬는데요. 밤팀에는 김유현, 이미, 김아리, 명영서 참가자가, 어오팀에는 이내, 혜주, 채원, 예림 참가자가 지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기 1, 2등인 채원이와 유현이가 다른 팀에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이런 팀 구성에 선생님인 소연이는 좀 아쉬워했죠. 미이가 부르는 어오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개인전이고 선곡부터가 실력이기에 참가자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중간평가에서 실력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준 유현, 그리고 기대한 모습이 있었기에 소연이가 아쉬워한 미이였는데요. 본 무대에서 밤은 완전 형서의 무대였습니다. 오프닝부터 하이라이트까지 형서가 노래를 할 때마다 감탄사와 박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춤은 곧잘 추는 유연이도, 항상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는 하리도, 그리고 언제나 잘하는 미희까지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어오는 정말 이대로 데뷔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내 혜주, 채원, 예림 네 사람 모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어 누가 더 잘했다라는 평가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거기에 이어지는 합동 댄스 브레이크까지 너무 멋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의 결과 형서가 1등, 채원이가 2등을 했는데요. 예림 맘바, 예림 바이크 등 무대마다 임팩트를 남겼던 예림이가 8등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2학년, 데뷔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치열할 듯한데요. 곡 선정도 전략적으로 하는 모습이었죠. 트윙클 팀의 김리원, 이영채, 원지민 참가자가, 버터팀의 최사랑, 미나미, 카리나, 조수희, 이지원 참가자가 지원했었는데요. 하지만 트윙클 팀은 이전 데칼코마니에서 봤던 조합이죠. 그래서 유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나미를 트윙클로, 리원이를 버터팀으로 바꿉니다. 본 무대에서 트윙클 팀은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보여줬었는데요. 다들 고음을 잘 소화했지만 특히 지민이의 고음이 귀에 확 꽂혔습니다. 이어지는 버터 무대 역시 다들 멋지게 소화했는데요. 항상 잘해오던 리원이가 가장 집중받지 않을까 했는데 노란 안경을 쓰고 벗으며 매력을 보여준 수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았습니다. 반짝거렸던 무대의 결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지민이가 1등을 하며 데뷔조의 자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무대가 끝난 뒤 남은 것은 현장 투표 점수와 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쳐 데뷔조의 자리를 확정하고 9명의 탈락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데뷔조를 차지한 멤버들은 큰 이변이 없었습니다. 1학년의 박보은, 김선유, 2학년의 김리원, 3학년 김현희, 김윤서, 4학년 윤채원, 김유연, 이렇게 온라인 투표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던 참가자들이 데뷔조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 멤버들이 그대로 데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리원이와 이게 끝이 아니야라며 윤서를 달래는 옥주연의 말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무언가를 공개하기 전에 이번에 탈락한 9명도 알아봐야죠. 1학년 오유진, 보미세라, 성민채, 최수빈, 2학년 이지원, 카리나, 최사랑, 조수희, 그리고 4학년 송예림까지 대부분 1, 2학년에서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송 초부터 이야기 나온 너무 어리게 보인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결과를 본 아이키 선생님은 아쉬운 마음에 1학년 친구들이 K문화의 미래이기
분위기에 인기의 기준을 새롭게 멀리 봐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실력이 좋은 1, 2학년 친구들이기에 더 성장하여 데뷔하면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2학기 기말고사가 끝이 났는데요. 드디어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렸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자리 뺏기죠. 7인의 첫 데뷔조와 남은 참가자들은 데뷔조 자리를 두고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방과후 설렘은 그동안 학년 쿼터제로 많은 쓴소리를 들어왔는데요. 사실 제작 발표회에서 방과후 설렘 PD는 마지막에는 학년별 쿼터제 없이 7명의 최종 멤버가 나오게 된다 라고 말했었죠. 그렇기에 드디어 데뷔를 위한 본격적인 서바이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리 뺏기 경쟁을 위해 데뷔조가 아닌 참가자들은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멤버를 선택합니다. 실력이 가장 부족한 유연이가 표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2학년의 1등 리원이에게 가장 많은 참가자가 갔는데요. 이렇게 도전을 받은 데뷔조에게도 베네핏이 있어야겠죠? 데뷔조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곡을 선택할 수 있는 선곡권이 있었는데요. 채원은 로제의 On The Ground, 보은이는 전소미의 덤덤, 유연이의 선곡이 굉장히 의외죠? 아이유의 레옹, 현이는 카밀라 카벨로의 하바나, 선유는 아이들의 라이언, 윤서는 21의 컴백홈. 도전자들에게 인기 많은 리원이는 트와이스의 Feel Special을 선곡했습니다. 이렇게 선곡이 공개되고 다시 도전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자 윤서가 가장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한 도전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명. 도전자가 2명이 남으면 데뷔조가 도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윤서는 영채와 혜주를 선택했습니다. 3명에게 도전을 받은 유현이는 하리와 지우, 현이는 미나미와 지은이, 선유는 윤정이와 이내, 리원이는 지민이와 형서, 보은이는 승주와 수빈이, 마지막으로 최강자 채원이는 태리미와 미희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뺏을 것인지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드디어 방과후 설렘에도 신곡이 등장했는데요. 첫 데뷔조를 위한 신곡 서프라이즈였죠. 데뷔조만의 신곡 스페셜 무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과 조합일지 벌써부터 무대가 궁금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자리 뺏기 무대가 시작하는데요. 데뷔조가 도전자 두 명 모두를 상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전자 A조와 B조로 나뉘어 먼저 이 둘이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승리팀이 2라운드로 진출하여 데뷔조와 자리 뺏기 경연을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A조와 B조의 승패 결과가 나오자 소연이의 표정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했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자리 뺏기로 데뷔조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갈수록 화제가 되고 있는 방과후 설렘이지만 지난 일주일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방청단의 스포에 너무 많은 결과를 알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데뷔조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다음 주 10화에서는 변하게 된 데뷔조 멤버가 공개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두라미 여러분은 어떻게 데뷔조 멤버가 구성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궁금한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고요. K-POP 팬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한번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다음 주 10화 리뷰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